물을 차를 사용하니까 안전하고 그러면서도 즐거우면서도 보람된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네, 이런 좋은 기회가 저한테 주어져서 너무 감사하고요. 저도 뭐 그냥 희미하게 그냥 서 있는 건지 움직이는 건지 그 정도만 봅니다. 손자들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한번 요리하고 싶어서 왔습니다. 요리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어서 참 뭐랄까 기대도 많이 하고 있어요. 우리 손녀딸들이 매일 뭘 먹고 싶어 하는데 내가 해줄 수가 없잖아요. 잘 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요.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.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. 네. 7월부터 부모님이 해외로 나가시게 되셔서 저랑 동생하고 이렇게 셋이 살아가면서 요리를 배워야 할 것 같아요. 신청을 하게 돼요. 제가 만든 음식을 드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실습을 해주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? 인간인간 하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. 위에서 그냥 이렇게 내리쳐요. 그러다 보면 욕하게 만드는 거 어렵지 않겠죠?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행사입니다. 시각 장애인들하고 같이 사랑을 나누는 이 시간이 가장 좋지 않은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도 한도 사랑해 주시고 또 이 6주간 배우신 그 실력을 가지고서 가족분들한테도 행복을 또 나눠주시는 그러한 시간이 계속 앞으로 쭉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돈 나누리 요리교실 제6기 정규 과정을 정식으로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. 2017년 5월 15일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이경규 대표. 더 익은 돼지고기를 먹을지언정 한 돼지고기를 먹어야 했던 지난달을 후회하며 잘 익힌 돼지고기를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. 6회 동안 너무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은 이렇게 일회성이 아니라 저랑 또 죽을 때까지 그쵸? 끝날 때까지 저랑 볼 사람들이니까 마지막이라고 저는 전혀 생각 안 해요.